지금 읽을 리딩은 강백신이라는 윤석열 떨거지 그 검사예요. 엄희준하고 강백신하고 조국 검사를 하나들이에요. 볼게요, 한번. 찾아보니까 이 자가 경상남도 남해 출신인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파견 검사예요. 이제 답이 다 나오죠. 어떻게 된 건지. 제가 카트를 강백신.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특검을 최순실 박근혜를 검사하고 조사했던 자들이 모두 다 지금 설치는 자들이에요. 이 자들은 권력의 개예요, 개. 그래서 촛불혁명이 막 일어날 때, 이거는 제 짐작인데, 최순실 박근혜를 때려잡으면서 권성동, 장제원, 양정철, 이낙연, 조남욱, 설훈, 설훈은 그 쫄개고 그 밑에 이런 자들이 권력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우병우를 쳐내고 박근혜를 쳐낸 거예요. 그런데 탄핵을 시키게끔 만든 자들이 이 검새들이에요. 이 자들은 윤석열을 필두로 해서 그 자를 검찰총장으로 밀어넣은 양정철, 이낙연, 결국은 조남욱으로 이어지는 김명신이의 연결고리인 거예요, 다.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조작을 한 거예요. 저는 분명히 그건 조작됐다고 생각을 해요. 정경심의 표창장도 조작이 되었고,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작이 됐어요. 미리 알아서 충성을 바친 거예요. 시키지 않은 짓까지 한 거예요, 이자들이. 그렇게 해야 자기네가 도드라지고 빛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알고 한 짓이에요. 과연 윤석열 돌대가리 실력으로 했을까요? 아니에요. 조남욱과 김명신과 이낙연과 양정철 이런 자들이 권성동, 장제원 다 한편이에요. 이 자들을 그래서 제가 진보 보수 따지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, 항상.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보수 쪽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. 민주당 똥파리들 입딱 다물고 안 말도 안 하는 50%. 윤석열이가 그렇게 해서 막 충성을 바치고 박근혜를 막 때려잡아 놓은 거예요. 박근혜가 저는 박근혜를 좋아하지 않아요.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, 그 여자도. 쥐박이도 그렇고.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차치하고라도 윤석열은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죽여놨어요. 그렇게 안 해도 탄핵이 될 사람이었어요.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, 여러분.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얘기를 해요. 저는 아무리 그게 달콤한 말이라도 이 사람이 바른 짓을 하는 게 아니면 저는 잘라요. 아, 이건 아니다. 이러고 잘라요. 그런데 대부분 정치꾼들은 그런 거 가리질 않아요. 썩은 고기든 상한 고기든 막 주워 먹어요. 나에게 이득이 된다 생각하면.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가 태블릿을 조작하는 걸 알았냐? 저는 알지 못했다고 생각해요, 그거는. 아마 문재인도 그건 몰랐을 거예요. 왜냐하면 그런 사실을 온 사방팔방 다 말하게 되면
문제가 커지죠. 자기들끼리 끼리끼리끼리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. 자기들 몫을 크게 하기 위해서.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. 물론 윤석열이가 그 짓 한 것은 미리 알았지만 강백신을 보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하고 느꼈어요. 그런데 굉장히 기로에 섰었어요, 이자가. 기로에 섰는지 아니면은 바람을 피나?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. 바람을 뒤에서 슬슬 피는 것일 수도 있어요. 어떤 여자랑 이 여자랑 어떤 여자가 또 있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. 이거는 내가 정치 리딩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관상을 조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잔인할 거예요, 이자는. 예. 잔인하고 목적과 수단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느껴져요.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. 그런 인간들만 골라서 뽑아온 거예요. 똥개로 훈련시키기 위해서. 다 똥개들이에요. 그리고 엄청 지금 현재 혼란스러워요.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. 비밀이 드러나요, 근데. 비밀 드러나고 이자에 대한 비밀이 드러나고 어떤 좀 탈로가 좀 날 거예요. 그런데 뭐 저 여자랑 하여간 뭐 신나게 죽이 맞아가지고 지금 뭐 부어라 마셔라 나가서 지금 엄청 즐기고 향락하고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, 앞으로. 이 여자랑. 근데 그 비밀 드러나요. 드러나고 그게 끝장이 나는 시간이 와요. 끝장이 나는 시간이 오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또 하게 돼요. 또 하게 되는데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네. 이 남자 킹 오브 페너클스. 이 킹 오브 페너클스는 이걸 꼬락서니를 보세요. 돈이면 다예요. 돈이면 다. 그리고 아마도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한 처벌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. 결과를 좀 얻게 되는 게 아닐까.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. 이 사람도. 리퍼예요. 이거는. 한번 또 볼게요. 이게 개인 사생활 얘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뭔가 대가를 좀 치르는 일이 좀 생기긴 생길 거예요. 이 사람도. 똑같아요. 써먹고 버리겠죠. 쟤네들이 그랬다 그러고 뒤집어 씌울 거예요. 저기 윤석열이가. 지금도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. 자기가 원하는 걸 또 얻었어요. 이 사람은. 얻었는데 이 사람 운세 굉장히 안 좋네요. 누구야? 엄희준보다 더 나빠요. 바람 피다가 걸려서 그냥 골로 가나? 이 사람 되게 안 좋아요. 바람 피는 것 같아요. 바람 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바람이 아니라면
어떤 여자랑 하여간 막 싸우고 헤어졌다가 또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. 바람 피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거를 해설을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설하려고 해도 아마 굉장히 큰, 앞으로 큰일이 벌어져요. 좀 시끄러워지고 시비가 굉장히 커지고 관제가 생기는 거야. 이런 걸 보고 관제라 그러나 한국에서는. 그리고 살짝 못된 짓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다가 지가 골로 가요. 몰래 뒤에서 바람을 피던지, 몰래 윤석열 죽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. 야, 이거 잘못하다가 내가 죽겠네. 저거 먼저 내가 죽여야지. 할 수도 있고. 아니면 충성을 바치다가 나중에 윤석열 골로 갈때 같이 골로 따라서 가던지. 이 사람 굉장히 안 좋아요. 윤석열이 아니고 저기 강백신. 아마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굉장히 큰 실패를 맛보게 돼요.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여자 둘 사이에서 어떤 여자가 완전히 골로 보내는 것 같아요. 바람 피고 이러다가. 아니면은 못된 짓 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싸움을 아마 엄청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진실하지 못하고 바람을 피고 솔직하게 하지 못하고 좀 그런 짓들을 많이 하게 돼요, 앞으로. 그런데 이 사람 운세 굉장히 안 좋아요. 굉장히 안 좋고, 하여간 관상은 되게 좀 잔인한 성격 같아 보여요. 예. 리딩이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안 좋아요, 한동안. 박영선이 그랬고, 이낙연이 그랬어요. 윤석열도 그랬고.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지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. 나라 다 말아먹고 지금 자기 자신도 좋지도 않고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질 거예요, 그 사람.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김명신도 그렇고. 뭔가 자기가 이루겠다고 사람들이 욕심을 내지만 결국은 벼랑 끝에 가서 떨어져 죽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. 이건 저주가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, 제 눈에. 아, 이 사람 여자 문제 있어요. 예. 여자랑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막또 싸우고 그런 것 같아요. 여자로부터 돈을 받나? 도움을 받나? 좀 그런 게 아닌가? 아니면 도와주던지 그 여자를. 그런 여자랑 조금 관계를 맺은 게 아닌가? 윤석열이처럼? 그 인간도 그랬잖아요. 범죄자와 검사를 만나서 동거 시작한 것들. 이 사람 이혼할 수도 있, 이혼? 아직은 이혼은 아니에요. 결혼했으면 아직은 이혼은 아니고, 뭔가, 좀,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거예요. 그리고,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워진다, 이렇게 보여져요. 예, 굉장히 안 좋아요. 이 사람도 역시 엄청 안 좋아요, 운세가.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앞으로 맞게 될 거예요. 죄를 지은 자들은 다 받게 돼 있어요.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